대리님! 이번에 새로 생긴 회의실 영상기기 결정하셨어요? 아, 그거? TV랑 프로젝터랑 고민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TV가 낫겠지? TV면 몇 인치요? 지금 예산이면 65인치 정도? 어? 65인치는 좀 작을 것 같은데? 회의실 크기가 있잖아요. 그치, 그렇긴 한데 그래도 TV가 무난하잖아. 네? 그건 아니죠. 회의실 영상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? 화면 크기라고요, 크기! 크기? 생각해보세요. 테이블 끝에 저 멀리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뜨고 봐도 안 보이는 작은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? 아... 아니 못하지. 근데 화면이 크면 멀든 가깝든 다 잘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회의의 효율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죠? 오, 그렇지. 게다가 빗반사가 있는 TV랑은 달리 프로젝터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뚜렷하게 잘 보이니 더 효율적이죠. 아, 빛반사. 그거 은근 신경 쓰여. 또 프로젝터는 TV에 비해 블루라이트가 3배나 적으니까 오랫동안 봐도 눈이 편하고. 오, 맞아 맞아. TV는 한번 설치하면 옮기기도 힘든데 프로젝터는 이동이 편리하니 필요한 장소에 그때그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고, 만약 120인치 스크린을 TV로 만든다고 하면 60인치 TV 4대가 필요하니 돈이... 이게 성비가 아니고 뭐겠냐고요. 어때요? 이제 좀 답이 나왔어? 해답은 화면의 크기에 있다. 경제적인 비용으로 누리는 압도적인 사이즈. 엡손 3LCD 프로젝터.